주력 정보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명신산업과 제이오, TLB와 소니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명신산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강판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매출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70% 이상 되는 업체인데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여러 업체에 강판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 시장의 성장에 대한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분기부터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강판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마진율이 5%였다면 이익률이 10%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10%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매출과 이익 성장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글로벌 업체에 신차 차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에 따라 온전한 수혜를 명신산업에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에 이어 올해 같은 경우도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매출처 이외에도 신규 고객사 확보라든지 신규 차량 수주 같은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이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이오는 그 2차 전지 관련된 CNT 파우더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동안 2차 전지 업체 배터리 쪽에서는 CNT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 CNT 파우더를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상용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CNT 파우더를 그 사용한 그 배터리가 생산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그 가시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수록 제이오에 대한 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른 그 대규모 수주 모멘텀도 유효하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